노래를 많이 부르는 사람인데 실리 더 좋았어요. 한질대기요. 한질을 이렇게 솜을 이렇게 걸러내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. 김포시에서 아이들을 위한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체험을 많이 해주는데 너무 감사하고요. 덕분에 정말 즐거운 체험 많이 했어요. 한지 뜨는 거 처음으로 저희가 알게 됐거든요. 아이도 좋은 경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. 한지 뜨기였는데요. 역시 한지가 생각보다 한 번에 이렇게 물에서 풀을 떴을 때 한 번에 그렇게 작업된다는 게 조금 많이 신기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토끼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. 인형이 넣고 싶었어요. 저희 한지 이야기는 김포 양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. 아마 전국에서 가장 큰 한지 체험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전체 부지는 한 3,500평 정도 되고 한지 체험장, 그 다음에 한지 카페, 그리고 전시장, 그 다음에 당나무 농장 이렇게 크게 네 곳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가장 핵심인 체험이 저희 이제 종이를 만들어 보는, 우리나라 전통 종이인 한지를 만들어 보는 체험이 가장 큰 체험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지를 이용해서 다양한 공예품, 연을 만든다거나 부채를 만든다거나 내지는 보석함, 또 다양한 탈, 뭐 이런 전통 체험을 하는 공예 체험. 그 다음에 당나무 잎을 가공한 여러 가지 이런 첨가제를 이용한 식품, 먹는 체험,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굳이 멀리 있는 그런 체험장이나 내지는 뭐 종이를 만들러 가지 않고 공항에서 가까운 한지 이야기를 방문하거나 또 내국인들도 그 종이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거나 내지는 한지를 알고 싶다 그러면 한지를 테마로 한 이 가까운 곳에 수도권에 한지 이야기를 방문하는, 그래서 김포의 체험 명소 또는 관광 명소로 좀 으뜸이고 싶은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. 저는 외국인 또는 내국인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이곳 한지 이야기에서 끊임없이 노력할 테니까요.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